안녕하세요. 유동락커입니다. 오랜만에 뒤뜰에 나왔습니다.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나가네요. 다음 주면 추워진다는데 가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정리 좀 하고 뒤뜰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랑초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사랑초 화분은 20년이 넘었어요. 저희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분인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가져와서 아직 잘 키우고 있고요. 이 큰 화분 맞은편에 또 작은 화분이 있는데 이 사랑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화분에서 씨들이 넘어와서 이 작은 화분에, 원래 이 다육 화분이었는데 다육이는 지금 사라진 지 꽤 됐고요. 거기에 자리를 잡고 주인이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. 아직도 꽃이 피고 있는데 사랑초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영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밖에 두고 계속 키울 거고 날이 많이 추워지면 이제 안으로 들여서 키울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얘는 부추예요. 부추도 거의 한 7, 8년 전에 심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 관리도 없이 혼자 잘 자라고 있고요. 근데 부추는 지금 거의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뭘 요리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지금 부추가 원래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커져서 그 옆에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부추밭이 됐어요. 그래서 보면 지금 부추는 꽃이 있잖아요. 꽃은 지금 진 상태고 씨앗이 까맣게 맺혀 있습니다. 이 씨도 좀 채종을 해서 더 퍼질 수 있게 심어보고 싶어요. 한번 먹어봐야 되나? 부추전 한번 먹어볼까요?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해바라기예요. 가을에 와이프가 해바라기를 좋아해서 화원에서 미니 해바라기를 두 그루를 샀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. 지금 씨는 못 맺은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 조카가 있는데 지난 추석 때 같이 한강 산책하다가 그 한강변에 보면 덕소 쪽에 있는 한강변이었는데 거기 보면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곳이 있었어요. 해바라기 군락이었는데 해바라기가 이제 꽃이 다 지면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 조카가 좀비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이건 국화예요. 근데 국화는 이미 다 졌고 국화도 마찬가지로 거의 좀비 같은 몽골을 하고 있는데 국화는 뭐 아시다시피 뿌리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시 볼 수 있겠죠?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하얗게 지금 이파리 눈처럼 내려진 게 보면 아스타인데 아스타는 이미 이제 꽃이 다 졌고요. 꽃이 폈을 때는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뻤어요. 예뻤는데 꽃이 지면서부터 자꾸 잎에 이렇게 하얀 분이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하얗게 약간 묻어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별 이상은 없는 거 보면 아스타도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월동을 해서 내년에 예쁘게 또 피겠죠? 그리고 이 노란 잎은 포도예요. 포도 잎인데 이 울타리 바깥에 한 이것도 한 7, 8년 전에 누가 포도를 주셔가지고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매년 이렇게 잎이 나오더라고요. 잘 자라는데 포도는 한 번도 따먹어본 적은 없었고 근데 포도 잎이 이렇게 저희 집 안으로까지 넘어오면서 제가 덩굴을 이렇게 위로 올려줬어요. 지금 장미 덩굴 위쪽으로 올려줬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. 근데 꽤 높이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얘를 좀 퇴비를 많이 줘서 포도를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거미예요. 보이시나요?
얘는 올해 여름부터 있던 곰인데 아직도 잘 있네요. 좀 더 살이 오른 것 같고 좀 커졌어요. 네. 거미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 어디를 갈지 좀 궁금하긴 해요. 월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얘는 그냥 한해살인지. 한해살이는 아닐 것 같아요. 사이즈로 봐서는. 추워지면 어딘가 가긴 가겠죠? 아무튼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서 대견하네요. 그리고 이건 고사리인데요. 여기 큰 고사리는 마초 고사리고 이 작은 거는 보스턴 고사리예요. 고사리를 이렇게 밖으로 둔 이유가 이 보스턴 고사리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. 실내에 있을 때 뿌리파리 공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애였는데 제가 이 행잉 바스켓에 다시 옮겨 심어서 이 밖에 뒀더니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가 그나마 조금 살아난 상태예요. 근데 얘도 이제 날이 추워지면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옮겨줘야겠죠? 다시 옮겨줘서 좀 고사리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어요. 마초 고사리도 실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잎이 아주 무성해졌어요. 실내에 있을 때보다. 근데 이제 밖에 있을 날도 한 1,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. 다시 실내에 들여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고사리가 매달려 있는 이 나무는 대추나무예요. 대추나무인데 한 10년 됐거든요. 이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열린 게 한두 해밖에 없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봄에 퇴비를 많이 줘라, 퇴비를 최대한 많이 줘봐라 하시는데 퇴비도 줘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 또 말씀은 대추나무도 이렇게 암나무, 순나무가 있다고 해서 순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잘 안 열린다. 열려도 뭐 10개 이하로 열려서 뭐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년 봄에는 퇴비를 왕창 줘서 좀 잘 자랄 수 있게 해보려고요. 그리고 대추나무 뒤에 있는 거는 얘는 석창포예요. 석창포는 올해 초에 원래는 그 숲 안에 물에 담아놓고 키웠었거든요. 창포가 워낙에 물을 좋아하니까 담아놓고 키우다가 좀 한계가 있어서 이쪽 대추나무 뒤쪽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다 심어놨습니다.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. 그래서 창포도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꽃을 보겠다는 목표로 잘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잔해들 있죠? 여기 보시면 꽃대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네, 이렇게 지저분해서 얘네들은 보기에는 이렇게 지저분해서 있지만 다 비비추예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다 비비추거든요. 아, 비비추도 이제 다 졌어요. 봄부터 거의 초가을까지 파란 잎이 진짜 예쁘고요. 그 잎이 시원시원하게 넓게 커가지고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가을, 늦가을 되면 꽃도 다 지고 잎도 다 지면서 씨가 떨어지고 그럼 이렇게 볼품 없이 시들어 버립니다. 근데 뭐 얘네도 제가 지금 뿌리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또 멋지게 자랄 거예요. 겨울은 잘 쉬고 내년 봄에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.